무슨 일로 왔니? 부모님 심부름이냐? 아니요, 소개받고 아르바이트 하러 왔는데요. 아, 에바, 너희들이 말이냐, 너희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겠니? 근데 이 근처 지리라면 제 손바닥 보도 나니까 안심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해요. 여자예요. 그리고 이쪽은 전 신지라고 하고 남자예요. 그래, 마리아, 신지 좋은 이름들이구나. 이 종이에 쓰인 곳에 가서 물건을 받아다가 받을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 된단다. 일단 마리아는 이곳으로 가고 신지는 주점으로 가라. 마리아, 내가 운반한 물건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조심해서 운반해 주렴. 주점으로 가라고 했었죠? 주점으로 가면 되겠죠? 주점이 어디였지? 주점이 어디였더라? 주점. 아, 여기네. 안녕하세요. 킥서비스에서 왔는데요. 오,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것을 무기점 주인한테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구나. 조심해서 들고 가야 된다. 혹시 여관에 기관을 이야기 할아버지를 아느냐? 여관에 할아버지를 찾아가네요.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건가? 이번에 도구점으로 가보거라. 도구점으로 가야 된대요. 예, 리마스터 버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픽이 깔끔해졌습니다. 그래픽이 깔끔해지고 이것저것 뭔가 막 추가됐어요. 서브퀘스트 같은 것들도 좀 생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도구점이 어디였지? 도구점 저기야? 자, 도구점 디마트. 자, 킹 다이아몬드 여관에 가져다 주렴. 여기죠, 여기? 도구점에서 보내서 왔다고. 이제야 딸기잼이 왔군. 이제 사람들에게 딸기잼과 땅콩버터 바른 구운빵을 줄 수 있겠네. 아까 뭐 할아버지 있었다는데 할아버지 어딨냐?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가 여관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아닌가? 여관이 아닌가? 동네 거지한테 돈 많이 주면은 못 주나? 아시겠지? 에이, 내 녀석이 나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왔느냐? 에이, 한 이야기다 싶게들 한다. 할아버지의 모험 이야기. 오래전 이야기지. 이곳엔 용사라면 생크라드 하나만이 유명하지만 공화국이나 제국에 가면 용사 톰슨이도 유명하지. 근데 그 톰슨이 바로 나야. 사실 센크라드도 옛날에 나한테 맨날 맞고 다녔었어. 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겠지? 아,
자,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정말 휘하는 찬란하게 살았지.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국악을 나타냈지. 이미 10살 때 모든 학문을 깨쳐버리다니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게야. 가난한 게 아니라고? 아, 그래. 작가거나 작해.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그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나도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 내가 22살 때였나. 햇살이 비치는 그 여름 아침에 난 천사를 보고 말았던 거야.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에 난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았어. 사랑하기에 너무나 더럽혀진 몸이었어. 이 손으로 수많은 생명의 목숨을 저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떠나버렸어. 그후로 난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었어. 더 해줄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까지다. 나중에 다시 오거라. 왜 아무것도 안 줘? 들어줬는데? 거지는 나중에 히든 보상이 있다고요? 그래요? 거지한테 아까 돈 한 25원인가 줬는데? 뭐요? 거지한테 한 30원 줬을 겁니다, 지금. 아, 지금 말고 나중에 줘도 된다고요? 네. 자. 아니, 이거, 저 뭐냐, 돈 벌려고 지금 퀵 서비스 하고 있는데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네. 자, 이걸 교회에다가 갖다 주라고? 자, 여기 뭐 아이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왠지 아이템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느낌이 아이템이 없으면 안 돼. 그래, 역시. 뭔가 있다. 척하면 딱이죠, 여러분들. 아이템이 없어. 자, 이쪽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길이네. 여기 뭐니, 여기? 이건 뭔지 모르겠네.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많이 됐다고요? 이 녀석이 겨우 이 정도밖에 헌금을 못 모으다니 너네 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 천년 왕국을 위해 거대한 성전을 새로 지어야 하거늘 악마의 저주로 쓰러지신 국왕전하의 대리 섭정을 맡고 있는 나로서는 은총의 힘으로 마귀들과 맞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저 녀석은 악마의 교도다. 당장 화형시켜라. 그런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무리! 너의 믿음이 부족하면 그런 말로 변명하려 하다니. 대심한 놈, 어서 끌어내어 성도 바이라로 압송시켜라. 아, 제발 살려만. 시끄럽다! 어서 끌어내라. 제발. 빌어먹을 놈아. 내가 놈들의, 내 놈들의 속셈을 모르지 않느냐?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추기경님께 반기를 들려는 자는 없을 것이니 이제 슬슬 추기경님의 계획을 진행시켜도 될 듯 싶습니다. 그렇겠지? 하아! 조금 이따가 다시 오는 게 좋겠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교회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나저나 마리아는 어디가 있는 거지?
빨리 이리 와보래요. 뭐야, 어디 갔었어? 조용하고 내 말 들어봐. 너랑 헤어지고 나서 배달에 물건 가다가지고 가다가 몰래 뜯어봤거든. 말이야,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물건이 있었어. 그래서 말인데 이거 가지고 한 2천 잡아보는 거야. 안 돼, 이건 정말 나쁜 짓이야. 저기 야, 너 거기 안 서. 자, 어이쿠야. 야, 그게 꼬맹이네. 어떤 놈이 돌을 던졌냐? 저 녀석이 돌 던졌어요. 정말이냐? 제가 이 두 눈을 똑똑히 봤어요. 분명히 던지고 웃었어요. 뭐 말이야,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렇지 사람에게 돌을 던지다니 너무하잖아. 잘못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뭐해, 너 부르시잖아. 왜 셀렌님의 노래 쓸 거나 몸을 수색해!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안 그랬어요. 정말이요, 아프긴. 녀석 칼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나중에 팔아먹어야 하는데, 새끼. 득하이? 득하이, 돌려주고 보내줘라. 그리고 지금 말한 저 녀석은 잡아다가 본보기를 보여줘라. 입을 함부로 나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셀리님,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간다. 네, 알겠습니다. 난 마리아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좀 더 인생 공부를 해야겠다. 자, 좋은 말 할 때 내놓을 것이 이제 나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 자, 말 안 들으면 알아서 해. 열어볼까? 아니, 이게 뭐야? 된장이잖아? 된장? 찍! 깍! 야, 어디서 이런 거야? 열받아. 네가 가져온 거니까 네가 다 먹어. 절풍 뭉기적 뭉기적. 내 날이 밝자마자 다른 마을로 도망가서 아까 빼돌린 거랑 바지라이드를 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인성이 너무 안 좋은데요? 응? 뭐야? 뭐지? 2층이다! 일어나서 불 켜. 코 막혀서 죽을 뻔했잖아. 아, 드디어 찾았다. 대도 아르세스 자매. 그동안 이곳저곳에서 잘 도망다니더니 이제 내가 나선 이상 너희는 도망갈 곳이 없다.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저희는 아르세스 자매인지 아르시스 자매가 아니에요. 착각하셨나 보네요. 저희는 케이치 자매예요. 게다가 다른 마을에서 한번 쓴 케이치란 이름을 이번에 다시 쓰다니 정말 프로잡지 못하군. 일단 튀자. 몸이 움직이지 않아. 마법에 걸리지 않는 자가 있다니. 가까이서 보니 꽤 귀엽게 생겼는데 어디선가 된장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잡아가기에는 좀 아깝고. 어디 확인이라도 해볼까. 아이, 멍청아, 바지라이드로 빨리 찔러.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아, 빨리. 어, 이런 내가 방심을. 죽여버렸어요. 아, 몸이 움직인다.
풍전 제 4 마도사님!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 손에 묻은 방금까지 그 사람의 몸을 뜨겁게 흐르고 있던 피가 내 손에서 사람을 죽였대요. 쨍그랑. 그래서 일단 도망치고 보자 하는 생각에 뛰다 보니 산 언저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아저씨가 나타나서 도와주신 거고요. 얘야, 정신이 좀 드느냐? 한참 도망치다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신 분이야. 이름은, 내 이름은 아이스파인이라고 한다. 얘야, 지금 그 일에 대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다. 일단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라. 쉬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자꾸나. 너희들, 처음에 너희들을 보았을 때 달란트를 찾는 무언가들 중 한 무리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달란트와 관련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구나. 달란트가 뭐예요? 비싼 거예요? 너희들은 달란트에 대해 아직 모르는 모양이구나.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내가 달란트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마. 달란트라는 건 강력한 마력을 지니고 있는 세계 몇 개 밖에 없는 보석인데 그 실체를 아는 사람도 얼마 없지. 원래는 제국의 수도에 있던 탑에 장식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사라져버렸다고 하더구나. 값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물건이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찾고 있는 모험가들도 부쩍 늘었지. 그니까요. 괜히 이거 꽈추를 만지려고 하니까 혼난 거죠, 그죠? 죽어도 쌌어요. 시지, 너는 애가 바보 같니? 내가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하려던 것은 어떻게 하고? 마음에 쓰시던데? 아, 별거 아니야. 오랫동안 수련하다 보면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있으니까 식사할 기분이 드는구나. 밖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것이라도 먹고 자거라. 시즈, 나가자. 배고프다면서. 그래서 칼은 생겼겠죠? 네. 아, 시끄러워. 좀 더 자고 싶어. 더 이상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아, 이렇게 또 졸면 나중에 더 졸릴 거야. 일어나서 아침 바람이나 쐬자. 자, 이제 움직일 수 있죠? 지금 세이브는 못하는 것 같고요. 아, 이게 뭐야? 뭐지, 징그럽게 생긴 낙서는? 지워지겠지? 야, 얼마나 때를 안 밀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꼈냐? 야, 시즈! 시즈, 나랑 같이 가자. 어디 가는데? 나가보면 알아. 빨리 나가자. 어제 그 못된 마법사가 이상한 마법을 걸어서 생긴 것 같은데 잘 듣으면 지워지겠지. 그리고 촌티나지만 멋있잖아. 그냥 멋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된 건데? 일단 밖으로 나가줍시다. 아, 저기 있네. 저기요, 도사님. 시즈, 어제는 잘 잤느냐? 네, 도사님 덕분에 잘 잤습니다. 그래, 잘 되었구나. 나중에 더 피곤하면 그 침대에서 자도 좋다. 그런데 나에게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저기요, 도사님. 잠깐 말이야. 나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도사란 말은 빼고 해라. 왠지 내가 수염이 많고 늙은 신선 같은 느낌이라 거부감이 드는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어제 이야기했었던 그 엄청 비싸다는 보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달란트 말이냐? 네, 그거요. 어젯밤에 그 보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달란트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렇게 인 것이다. 그렇군요. 설마 말이야, 어제 말하던 그 보석을 진짜 찾으러 갈 거야? 시즈,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봐. 도사님,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요. 저에게 마법을 가르쳐주세요. 저 시즈하고 달란트라는 보석을 찾는 여행을 떠나보려고요. 잠깐 말이야, 그거 정말 찾으러 갈 거야?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걸. 저희가 여행을 다니기 위해선 최소한 장애 방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법을 잘하시는 도사님께 약간이라도 배우려고요. 몸으로 다 지불한다고? 한 가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잠재 능력. 그거 확인하겠죠? 이게 만약에 이세계물이었다면은 수정구슬이나 뭐 거울 같은 걸로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하겠죠. 잠재 능력을 갖다가 막 네. 확인하는데 수정구슬이 깨진다든지 거울이 깨진다든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법인류라고 부른단다. 법인류가 아니면 마법을 배울 수가 없어. 준비하고 있으나 제발 그만두거라. 그래,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저 때까면 너희가 들고 오기엔 무거우니 내가 가지고 가만. 자, 이쪽으로는 오케이. 빨리 테스트 해주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너희 아래에 보이는 원 한가운데로 가거라. 도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네가 서 있는 원의 중앙으로 가서 서 있어라. 시즈, 너는 그 원 밖으로 나가 있어라. 자, 내가 너에 대해서 알아보는 동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건 어디까지나 마법으로서 알아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도중에 이 원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질문 있으면 지금 하거라. 내가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원에서 이탈하지 말고 절대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질문 없느냐? 있어요.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상한 현상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마법을 배우게 되면 알려주마. 내가 좀 곤란해지지. 네가 실수를 했어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이제 그만 질문하고 확인해보자. 마리아,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말고 원 안에만 있거라. 말하고 싶거나 나오고 싶으면 그냥 나오너라. 이제 됐느냐? 진짜 까다롭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마! 우와, 내 위에 있는 경미 사면실이여. 내 아래에 있는 망연 사면실이여.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혐의 구경. 자신의 힘을 그자에게 너희들의 힘을 보여줘라.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것을 보니 너는 만화의 진동 파장이 좁아 마법을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체질이구나. 안 됐지만 너는 마법을 배울 수가 없어.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한 번만 더 해봐요. 이 방법은 내가 오랫동안 해왔고 또다시 확인할 필요 없이 확실한 것이다. 아니요, 분명 저는 마법을 배울 수 있는 몸일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녀석이. 너도 한번 해봐라. 아큐러스 리마스터는 팬메이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팬메이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큐러스 카페 그리고 노바TV님 유튜브 채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냐, 이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패키지의 로망판 아큐러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알고 있어요. 좋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마. 자, 시즈는 마법을 쓸 수 있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까랑 다른 현상이잖아. 리오. 오 마이 갓. 그랑조 문양이 나왔는데요. 그랑조? 대단하구나. 시즈, 너는 마법을 배우기에 적합한 법인류로구나. 마리아는 안 되겠지만 너는 마법을 할 수가 있으니 너만이라도 나에게 배워보겠느냐? 허허, 이 녀석 왜 말을 못하느냐? 아하, 그래, 이제 말해도 된단다. 확인은 다 했으니 미안하구나. 내가 나이가 먹다 보니 자주 잊곤 한단다. 뭐가 웃기다는 거야? 어쨌든 시즈 어떠냐? 나에게서 배울 생각이 있느냐? 있으면 내가 간단한 마법을 가르쳐주마. 그게 그러니까, 예. 시즈, 난 검을 쓰는 법을 잘 아니까. 아. 위대한 여검사 마리아, 그녀의 부하 마법사 시즈 플레어. 이야, 정말 멋지다. 전에도 방송할 때 그랑조 문양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한결 같다고요? 그렇군요. 아, 그러면 말이야, 일단 마법 배우고 보면 일상생활에 쓸모가 있을 거야. 어떻게 말이야? 그건 예를 들자면 밥을 지을 때 불이랑 장작이 필요하잖아. 그런 쌀만 있으면 불과 장작은 마법으로 하면 되잖아. 마법을 배우고 싶대요. 마리아는 뭐든지 다 할 줄 아는구나. 그래, 마리아의 검 실력 좀 볼까? 장보고전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되냐고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장보고전? 거기서 잘 지켜봐요. 와, 마리아 잘한다. 생각보다 검을 잘 쓰는구나. 기본 검술을 어디서 배웠느냐? 시즈 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시즈 아버지는 옛날에 센크라드와 함께 싸웠던 유명한 용사인데요. 검을 아주 잘 쓰셔서 제가 때를 써서 가르쳐달라고 했죠. 지금 많이 늙어서 아랫배가 나왔지만. 어, 그래? 그런데 그런 용사에게서 어떻게 저런 촌딱 같은 녀석이 나왔는지 진짜. 그런데 생크라드는, 그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몇십 년 전인가? 십몇 년 전인가? 엠펜저 람스타인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시골로 도망쳤는데 그때 생크라드랑 마지막으로 싸워서 죽었다잖아요. 그때 시즌의 아버지가 생크라드랑 같이 싸웠대요. 마을의 영웅이죠. 유명한 얘기인데 그런 것도 모르셨어요? 네 말을 들어보니 어디선가 들어보긴 한 얘기로구나. 아무튼 대충은 알겠다. 예상치도 못한 여러가지 상황이 일어났는다. 그 상황마다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수련과 연습이 필요하단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에 들어가서 하는게 좋겠구나. 자,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죠. 너희들의 실력 모두 보았다. 너희들의 재능이 뛰어나 썩히기에는 아까우니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그럼 지금부터 시즌 마법은 마리아는 검술을 가르쳐줄테니 준비하거라. 수업이라곤 하지만 나의 수업 방식은 실전과 다를 바 없단다. 한순간이라도 방심에 따른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지. 그러니 안전을 위해 세이브를 해야 한단다. 이건 스승의 명령이란다. 세이브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이스파인이에요. 너희들 중 누가 먼저 수련을 하겠느냐. 시즌부터 하자. 제가 먼저 할게요. 자. 마리아가 먼저 하겠느냐? 그럼 시즈는 이곳에 남고 마리아는 날 따라오거라. 그러보니 시즈가 가진 단검도 그렇고 마리아의 대검까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심상치 않은 물건이었군. 뭐 내가 굳이 아는 체할 필요는 없겠지.
개인 잡지를 보면서 해도 되잖아요. 요즘에 너튜브나 블로그에 정성화된 공략분도 많던데. 자신의 레벨에 비례하고 레벨을 구하함에 축돌한다. 랩발로 찍어 눌러라 그런 얘기죠. 출연장 과정이 모드에서 리뉴얼 됐다고요? 그렇군요. 프로토스 시드랑 똑같다 그 얘기죠. 조건 고스톰도치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흩뿌리기 승박 자 실전의 느낌은 어떠 했느냐. 이제부터 연습을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ATP와 BP에 대해서는 알겠느냐? 자, 액션 게이지와 리밋 게이지에 대해서 설명하마. 이렇게 얘기하죠. 필살기 게이지. 이거는 필살기는 내가 피격을 당해야지만 쳐나보네요. 내가 공격을 해서는 안 쳐나보네. 아무런 죄 없는 고슴도치를 죽였다고요? 몬스터잖아요 몬스터. 그런데 고슴도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몬스터라고 생각하세요. 승박 마리아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어떠냐?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느냐? 그래 잘 되었구나. 그렇게 좀만 더 연습하면 실력이 많이 향상되겠구나. 그리고 액션 게이지와 리밋 게이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느냐? 스킬에 대해서 이건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빠르게 넘기면서 실질적으로 넘어갑시다. 마법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지정한 상태에서도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 실행 취소가 가능해진다고? 오른쪽 버튼에서 왼쪽. 찍찍! 스킬을 점수가 될 수 있다고? 자, 세이브를 할 수 있대요, 세이브.
우선은 수련하기 전에 내가 배울 마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마법의 기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주겠다. 중간에 질문 있으면 물어보거라.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뭐? 재앙의 시작이라고? 바라투시트라라는 신자가 나타나 인간을 데리고 황폐화된 곳에서 신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렌시아 대륙이며 그는 인간 스스로 다시 문명을 복구하는 과정을 새로운 즉 마법이라는 것을 상징했다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라는 얘기죠. 그한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친구가 뭐냐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도시기가 됐다. 다른 행성으로 옮긴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다른 말 그대로 다른 대륙으로 옮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것 같죠? 잊지도 않은 와즈퍼리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많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에딜링, 트리가드 오트, 그리고 뭐냐 블러드본 찐막보스 1트, 게스코인 2트 이게 사라집니까? 카카오TV에서 뭐냐 뭐였지? 컵패드 가장 빨리 깬 그런 게 사라지나요? 그런 거면은 마음을 배우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겠네요.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나는 너의 법력 중 너에게 적합한 원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화풍 지혜의 법력을 가지고 있다구나. 어디가 가장 마법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마법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분들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세수 좀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인간 몸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마법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국산 애니메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뭔지 알아내셨어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들 손가락이죠. 호잇! 하는데 그 호잇 손가락이 잘리니까 마음을 못 쓰죠. 여러분들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손가락이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주세요. 입 같아요. 입이 없으면 주문을 못 외우잖아요. 아니다, 마음을 입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보조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머리란다. 정확히 말해서 사람의 뇌인이라. 공룡이랑 사람이랑 다르긴 하죠. 네. 공룡은 손가락이 제일 중요해요. 뇌요? 아, 정신에 집중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단다, 잘 아는구나. 마음을 잘 들고 또는 잘 쓸 수 있으려면 고도의 정신 집중이 필요하느니라. 일단 집중을 하게 되면 대뇌를 감싸고 있는 대뇌의 피질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한단다. 법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대뇌 피질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서 마법을 쓸 수 있는 것이란다. 아니 여러분들 아기 공룡 둘리 못 보셨어요? 손가락 잘리니까 못 쓰잖아요 둘리. 왜 그러느냐? 시즈 질문이 있느냐? 이거 좀 봐주세요.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이런 문양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워지지도 않던데 어떻게 하죠? 혹시 이 문양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원소를. 너의 화는 왠지 따뜻하구나. 파이어볼트 마법 주문 획득했대요. 잠깐 동안 몸이 뜨거워진 느낌이에요. 그래,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난다. 이제 너는 화 마법 중 파이어볼트라는 가장 기본적인 마법을 쓸 수 있게 되었단다. 지팡이. 장비. 마력이 급수 완전 떨어지고. 자, 화이어볼트가 위에서 떨어지네. 일단 방어해. 지금인가? 이 게임 초반에 힘들었는데 나중에 가면은 할만해지죠. 나 아트로스를 세 번인가 했고 와모 방송으로 두 번을 봤는데 저 문신의 스토리에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얘도 별로 중요하지 않대잖아요. 자, 라이트닝 보였어요. 야, 이거는 전기 마법 아니야? 하지만 지금 접속한 세계선에서는 편의성을 위해 특별히 이 주문만 마오 총매를 대신하여 마나를 소모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개량되었단다? 주문마법 주문. 자, 라이팅 볼트로 공격.
잘했다 CJ. 이제 너도 어느정도 적응이 된거 같구나. 그건 네가 적응력이 빠르기 때문이란다. 내가 한 것은 그저 너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린 것 뿐이란다. 마법의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오케이. 특별히 전기를 받은 인간은 몸에 피를 붙이는 것으로 본체가 드러나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다보면 어느정도 그 뭐냐 스토리나 이런거는 좀 생각이 날 것 같거든요. 스토리는 이제 조금씩 떠오를 것 같은데 세세하게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워낙 하는 게임들 많잖아요. 이것저것 하는 게임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깬 게임만 거의 한 2-3천 개는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기억하면은 그건 신이야 그냥. 메모장에다가 적으면 한 2,000개 이상 깼을 것 같은데? 또 오버한다고요? 아 진짜라니까? 그 정도 했을 것 같은데요 거의? 열의 공격부터는 자동 전투 옵션이며 자신의 편의하는 옵션에 따라 자동으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공격 지원. 아니 이거 여러분들 아이템을 갖다가 사용 안 하게끔 하는 공격은 없는 거야? 그냥 공격이랑 스킬만 쓸 수 있게끔은 못 만드는 건가? 투척 아이템 안 쓰게끔 못 만드나?
이렇게 써가지고 승마. 뭐야, 그냥 죽었는데? AI 조정 모딩 발전하면은 가능할 수 있다고요? 근데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아이템을 갖다가 투척 아이템을 갖다가 다 창고에다 박아놓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용 안 하겠죠? 아이템 창이 없으면은 되는 거죠. 필요할 때만 꺼내가지고 그래. 뭐야? 흑! 헉헉, 나는 괜찮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이를 먹다 보니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단다. 웬만하면 괜찮아지지. 걱정 말아라. 너희들은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 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숙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일정 꼭 명심해야 한다. 자, 들어가. 오늘 수련 여기까지다.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마라. 너희들이 상관할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숙소로 돌아가라. 아이스파인 죽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저 친구 죽어버리나?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이거 나와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다. 딱 보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 왜 나왔느냐? 바람도 안 불잖아. 되는 일도 없고 정말 미치겠군. 또 보면 잠이 오겠지. 크크크. 예,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크크크에 대해서도 크크크. 걱정 마시죠. 누구냐? 뭐야? 말인가?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잖느냐? 아니 그게 전 그저 바람만. 시끄럽다. 당장 들어가. 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상관없다. 그냥 두거라. 아,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간 것 마냥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마지막 부분은 기억이 나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리마스터랑 리메이크. 네, 리마스터는 여러분들, 뭐냐.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메이크는 이번에 나온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그게 리메이크. 오케이? 네. 리마스터는 그래픽이나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에 맞춰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래픽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니면
UI를 갖다가 좀 더 편하게 바꾼다든지 이런 약간 편의성 개선 같은 거 하고 그래픽 향상하는 게 이제 리마스터고 리메이크는 게임을 다시 만드는 거죠. 이건 리마스터예요. 네. 오케이. 그 창세기 전 회색의 잔영 같은 게 이제 리메이크. 완전 다른 개똥 게임이잖아요, 그죠? 정말 간단하고 쉬운 설명이죠? 스타크래프트 1은 리마스터 된 거고 디아블로 2도 리마스터 된 거고 네.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창세기전 리메이크가 된 거죠. 네, 파판 7 같은 게 이제 리메이크지. 맞아. 3-4일이 지났다.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 된 것 같고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여기 있는 거? 얘들아 그만들 싸우고 이쪽으로 오너라. 너희들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단다. 아침부터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너희들과 헤어질 때가 온 것 같구나. 아침부터 썰렁한 농담은 그만둬요. 오늘 아침도 이 녀석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네 그래요. 사부님은 일부러 웃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농담이 아니란다. 난 가볼 곳이 생겨서 이제 너희들과 헤어져야 한단다. 네 정말요? 그렇단다.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재밌었단다. 내가 이곳에 살면서 가장 재밌던 나날이었구나. 고맙다 얘들아. 때가 되면 알려주겠지. 사람이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너희와 헤어지기는 나도 싫지만 인연의 고리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놔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갈 곳이 없다면 이곳에 머물러도 좋단다. 이곳은 원래 나와 저의 친한 친구가 예전에 숨어 살던 곳이거든. 후후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단다.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나와 이곳에 살던 때가. 갑자기 그렇게 가신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하잖아요. 그래 미안하구나. 그러나 갑자기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단다. 그럼 이만 떠나야겠구나. 아참 이걸 받아라. 에르케 쉐테르를 두 개 얻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이걸 주마. 프로스트 소드. 하인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 그래 타이니에서는 찜찜한 일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가기 힘들 거야. 그러면은 이곳의 북쪽 국경 지방에 있는 마르티니로 가자. 마르티니로? 여러분들 기사 보니까 그런 내용 있더라고요. 이제 뭐냐 이거 추측성이긴 한데 그 시프트업의 김영태씨가 창세기전을 살려고 할 수도 있다 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프트업의 니케랑 스텔라 블레이드를 만든 김영태 아저씨가 창세기전을 살 수도 있대요. 이거 만드는 거는 나중에 표 보고 만들어야겠죠? 이거 아마 이거 공략에 표 나와 있을 텐데 만드는 거는 나중에 만들고 네. 김형태요 김형태. 그게 왜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냐면은 그니까 IP를 지금 새 IP를 또 만들고 있잖아요. 스텔라 블레이드 끝나자마자 지금 또 개발 인력들 또 모집하고 있잖아요.
게임 새 IP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 보고서 보면은 새로운 IP를 만든과 동시에 기존 IP의 확장 그리고 매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옛날 IP들을 매입해가지고 자기들 거로 만든다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창세기전을 사지 않을까 라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 설마? 하면서 얘네들하고 한번 붙어볼까? 찌라시라는 얘기죠.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런 얘기도 있다니. 자 일단 아이템 자 프로스트 소드를 끼면은 굉장히 느려지네요. 속도가 공격력이 조금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네요. 이건 내가 볼 때 속도가 좋습니다. 세일러북은 원피스보다 훨씬 좋은데요. 아이언 브레스. 이거 끼면 속도가 줄어들죠? 근데 안 되고요. 다이어리 들어가가지고 상세 정보 볼 수 있다고요? 등급 희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독점인가? 얘가 쓰고 있는 게 뭐지? 아르기 깃든 목범 창세기 전에 만들 때 굳이 그 뭐냐 그걸로 만들 필요는 없죠. 굳이 똑같이 천재로 만들 필요는 없죠.
세이브. 세이브 해주고요. 개살이네. 수박 개사기 아니요? 자, 이거는 예체를 해야 돼. 아, 이거 지금 그 뭐냐 포함 목표가 안 뜨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냐 방송 송출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지금 띄워놨는데 표시가 안 돼요.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표시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어디로 가야 하고? 여기 상자 있니 혹시? 라이트를 볼 줄 알겠고요. 오케이, 수련 됐다. 이거 아직도 그거였나? 축스 먹어 이 정도면 사랑이지? 네, 그 정도는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깔 수 있죠? 개꿀이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시점을 이용해가지고 상자를 깔 수 있어요. 이거 기억나. 시점을 이용해가지고 상자까지 밑에 있는 상자 까버리기. 갓겜이라 가능한거죠? 아르틴으로 가려면 저 위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마법이 끊겼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르틴으로 가려면은 이거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안 죽는 거 너무 아쉬운데?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 한 방에 안 죽네. 진짜 너무나도 아쉽네요.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국경도시 마르티니. 아, 이곳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먼 곳에서 왔단다. 오, 소문대로 평소엔 잘 볼 수 없는 물건도 많이 있구나. 자, 애들이 굶고 있대요. 적선해달라고 하네요. 참. 일자리나 찾아보래요. 나 이거 나무 아래서 쉬고 있을 테니까 넌 가서 음료수 좀 사와. 시즈를 리더로 바꾸면 몰아주기 받을 수 있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왕후도 굶고 있어요. 다들 적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인간이 음료수를 만들어서 가져오나? 왜 이렇게 늦어? 마마, 마마, 아리호! 저기 좀 봐! 엄청난 거인이 여자를 데리고 달리고 있어! 오호, 이런 마을에 거인이 어디있니? 꼬마야, 시뻘건 대낮에 사람들이 쌓인 마을에 어떻게 거인이 있다는 거니? 뻐근해, 일어나야겠다. 에이, 정말이라니까. 엄마, 엄마, 저기 봐, 달려오고 있잖아. 뭐, 어디? 빨리 내게로 오거라, 어서. 뭐가 온다는 거야? 그리고 달리고 있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자, 서장 파트 1 끝. 이 파트 1부터 하고 그 다음에 파트 2를 했어야 되는데 파트 2를 먼저 깨고 그 다음에 파트 1을 한 거죠, 여러분들. 아까 파트 2의 마지막 부분이랑 이어지는 거네. 인간입니다. 현재 G43712 82회선에서 89회선으로 전송 중. 그렇군요. 더빙이 추가된 거군요. 그대로 전송하라. 엠플러그 제1단계 접속. G회선 전 개방. 엠플러그 제2단계 접속. 엠플러그 S3자가 접속. 워프 지점 오차율. 자, 수정 작업. 여긴 어디인가? 제대로 온 곳인가? 모두들 위를 보시오. 우리가 잘 찾아온 거 왔소. 네가 바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기계 엘리자베스인가?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는가? 너는 인간을 블루불사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너에게 블루불사에 관한 방법을 묻고 싶어 이곳으로 왔다. 우리들은 영원히 블루불사하기를 원한다. 엘리자베스여, 너는 알고 있겠지? 알고는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영원히 블루불사하기를 원하지? 우리들은 영원토록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들을 통치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네가 알고 있는 걸 알려줘야 한다. 왜 비웃는가? 우리가 잘못된 말이라도 했느냐? 난 너희 인간을 잘 알고 있지. 인간들은 싸우지 않고서 한치도 살아갈 수 없고 파괴만의 일삼는 한심한 종족 아닌가? 모든 것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무런 죄 없는 사람까지 죽여가며 재물과 영토를 빼앗는 전쟁을 일으키지.
그런 무의미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너희들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약 700년간의 전쟁터에서 아드나 인간을 깨우치고자 목소리가 터지도록 부르짖었다. 그러나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는 없었다. 결국에 있어서는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는 평화를 갈망하는데 지나지 않았지. 인간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 인간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 어떠한 방법인지 알고 싶지 않느냐? 엘리자베스여, 너의 생각을 말해다오. 인류의 숫자를 극소수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군주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다. 각각의 인간의 개체의 의식은 집단적으로 집단적 존재로 변이하게 된다. 그러면 사회 그 자체로 동화된 인간들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죄를 지을 동기가 사라지게 된다. 그럼 극소수 이외의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상적인 평화를 원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사라져야겠지. 그러나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념을 위한 희생이 될 것이다. 사회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사회의 부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 너의 의견과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모두 고대인들이다. 이 자들은 죽지 않는다. 즉 글로벌사이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이들을 깨우지 않았다. 14만 4천 명? 첫 번째는 그 고대인들은 모두 애초에 블루불사의 문물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고 이상사의 구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 세상의 인간들이 살아남아 이미 새로운 문명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잠깐 엘리자베스여, 바깥 세상의 인간들은 욕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죠, 여러분들? 영웅전사 이세라사 시리즈 아니야 이거?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하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말로 바꿀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 난 너희들에게 어떠한 생각도 강요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가 예, 요슈아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맞죠? 난 단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줄 뿐이다.